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6월 25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수를 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박수치고 우후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자, 왜냐면요, 저번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젊은 학도병들이 포항 인근 그쪽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주 1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 전투에서 산화했던 그 영화가 생각납니다. 자, 호국 영령들께 잠시 감사하다는 묵념 5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분들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겠죠. 자, 전일 다우존스 0.03% 상승, 마감. 나스닥 종합 마이너스 0.32%, 반도체 지수 0.11% 상승, 유럽, 독일은 0.53% 하락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미국, 유럽 시장 G20이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관망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국인 중국은 강한 랠리 이후에, 여기 보면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죠? 60일 인근에 저항을 받아주면서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0.21% 상승. 니케이도 0.13% 상승. 전일 조금 낙폭이 좀 컸죠, 그죠? 자, 그러나 여기 밑에 지지권들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시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진님 반갑고요. 대박님 반갑습니다. 자,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11% 하락 마감. 자, 외국인 기관 선물 크게 매도세 나오고 있지 않고 콜옵션 풋옵션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거래량 한번 볼까요? 거래량 줄어들죠? 별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거래량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우 선물 0.02% 상승. 나스닥 선물 0.02% 상승. 그냥 보합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금선물이 강하게 랠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원래 위험자산으로 대변되는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서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몰리게 되면 채권이라든지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금은 하락하기 마련인데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기로는 약달러가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유를 그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동안 강하게 상승세 이루어던 환율이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도 그렇고요, 엔달러도 그렇고요, 위안화도 그렇고 강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강달러 기조를 보이다가 약달러 강하게 전환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환율이 조정폭 제법 크니까 양호한 상황인데 외국인이 매도가 자꾸 나오는 게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일단 금도 달러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그죠, 약세를 보이니까 금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브리핑 해보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20의 전세계 금융시장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고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기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은 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했습니다만 이란에 추가 제재한답니다. 자, 핵심은 이란의 지도층이 금융 제재를 통해서 금융권 사용을 좀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기업 제재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컴 관련되어 있는 5개 업체를 추가로 거래 제한 대상으로 올린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29일 우리나라 방문하셔서 트럼프 대통령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이어나갈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으니까 남북 경협이 들썩들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2125 코스피 시장,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주요 지지선인데, 깨졌기 때문에 반등 시에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밀리면 안 좋은데, 강하게 밀리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여기 위에 60일과 120일, 저항권이기 때문에, 자,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일 기관은 좀 들어왔어요. 1600억 규모로 연기금이 1140억 규모로 강하게 또 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한 1000억 가까이 매도세 넣으니까 일단 주춤주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음봉이 제법 크게 보이면서 여기하고 다르죠. 밑으로 처지기에 닥터케이는 코스닥 다 팔아버렸습니다. 코스닥 5G라든지 휴대폰 관련 등등등 바이오주 등 시총 상위 종목들 거의 하락세 전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이 여전히 더 좋지 않은 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일을 만약에 강하게 깨버린다면 상당히 곤란하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었는데 개인만 1233억 산다. 그러면 잘 갈 수가 없어요. 시리님 반갑습니다. 자, 선물은 소폭이나마 위로 추가로 강하게 못 가게 만들어 놓으면서 밑으로 뺐다가 위로 들어 올렸다가 시장을 막 흔들어 제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은 현재 월물 초반이고 뭐 큰 문제는 없으나 일단 콜옵션 37억 사니까 위로 잘 못 가는 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외국인은 상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콜옵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한 50억 규모로 콜옵션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풋옵션. 풋옵션은 뭐 기관이 해징. 그죠? 기관이 지금 상방으로 현물을 사고 있으니까 해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옵션 기관이 많이 사들고 있다. 선물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선물도 비교적 많이 매도 때렸죠. 그러면서 현물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은 대체적으로 현 선물 반대 포지션 많이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칭 차원으로. 그러나 외국인은 한 방향으로 강하게 베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 더 자세하게 좀 봐야 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보죠. 일단 코스피 마이너스 0.4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13% 하락 출발되고 있으나 이거는 일단은 말 그대로 동시효과고요. 요즘에 동시효과에서 좀 변동폭이 큰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침에 바쁜 시간이겠습니다만 40분부터, 물론 오늘 제가 좀 한 2분 늦었습니다. 근데 40분부터 방송하는데 장은 9시부터 시작하죠. 앞전에 20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전략 내지는 시장의 체크리스트를 확실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고 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시간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좀 더 방송의 효율을 여러분들이 더 느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 압축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전이 3분의 2가량 던졌어요. 던지고 나니까 좀 처집니다. 자동차 강세라는 거 아직까지 변함 없고요. 마음. 자, 기관이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그 다음에 LG전자 추가 매수 이후에 양호. 외국인 막 사들어와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거 좀 비실비실하고 있죠. LG전자가 가장 좋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자, 장미님 최근에 매일매일 뵙네요. 반갑습니다. 최우룡님도 반갑고요.
기영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기아차 좀잘 정리하셨어요? 3분의 2 매도 의견 드렸어요. 자, LG전자가 IT전기전자 중에 가장 강세일 거다 이야기 들은 분 1번 눌러 예야. 가장 강세예요. 여기 2%씩 막 빠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안 빠져. 그죠? 조선주, 그죠? 삼성중공업 청산하고 난 다음에 대우조선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죠? 바로 상승. 그죠? 교체 매매 성공. 전일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네요. 양호. SK텔레콤. 뭐, 그만한 상황입니다. 이거, 크게 처지기보다 이건 좀 들고 가볼 만한 정도. 그죠? 통신주. 자, 전일 기관 매수자 들어왔다. 많이 들으셨네. 그죠? 이렇게, 같은, IT 전기전자라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죠? 이거 지금 삼성 SDI도 지금 관심 있어요. 그죠? 여기 딱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딱 어저께 살만한 자리인데 그냥 LG전자에 더 집중하자 싶어서 LG전자에 그냥 더 실었습니다. 추세가 이게 우상향 가장 좋아요. 삼성 그 다음에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먼저 좀 돌려냈으니까 SDI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2번으로 쳐줄게요.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 다음 3번이 SDI. 그 다음에 4번이 하이닉스. 5번이, 그 다음에 삼성전기. 6번이, 아닙니다. 5번이 LG 디스플레이. 6번이 삼성전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삼성전기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삼지전자는 그냥 보합권에 팔아버렸습니다. 왜냐면 전일 5G하고 휴대폰 부품 낙폭이 좀 컸거든요.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싶어서 그냥 팔아버렸고요. 자, 인탑스는 손실 좀 봤습니다. 그죠? 어저께 높이 세게 두드려 맞더라고요. 그러나 전일 제가 채팅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 구간을 못 지켜봤습니다. 면피하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나 닥터K와 같이 하는 팀K 여러분이라면 여기가 무너지면 자율 쪽을 좀 던질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반등 시도 넣길래 추가 매수. 다시 힘 없길래 그냥 다 청산했습니다. 그죠? 장대 음봉으로 20일 깨지고 매도 시그널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하면 어차피 클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시그널 잘 드리려고 거의 모든 시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잠시 자리 비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손에 들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좀 이런 부분 나올 때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탑스는 그냥 손절했다. 뭐 몇십 프로 손절 안 했어요. 한 5% 손절했습니다. 먹을 때는 20% 30% 까질 때 5% 그럼 된 거죠. 셀트리온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21만 천원 깨지고 하면 던져라. 다 던졌어요. 그죠? 자, 미영님. 이름 걸어놓으면 좀 그렇나? 어쨌든, 그분이 뭐, 제가 까는 거 아니니까. 뭐, 많이 올라갑니까? 빠져요. 빠집니다. 그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 그죠? 오늘 들어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더 조정받으면 20만 초반에는 관심이 있는데, 상황 봐서 20만 초반에서, 매수 타이밍 넣으면 그때 한번 다시 노려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18만 3천 매수 이후에 20만 5천원권에서 매도 한번 하고 밑으로 빠졌고 가지고 계신 분은 더 끌고 갔고 이제 전일 매도 사인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좀 쳐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좋은 주식은 상승을 강하게 조정을 가볍게 그리고 재상승 강하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죠? 다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저처럼 좀 짧게 끊어가는 스타일은 오일선 깨지고 이러면 그냥 청산했다가 다시 지지권에 눌림목 주면 다시 사놓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진행하면 되시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신다면 20일 깨질 때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깨질 때 던져도 수익이 잘 날 겁니다. 그것은 우상향일 때를 전제조건을 뒀을 때 닥터K 방송들 내지는 주식 기초 강의 많이 보셨다면 팁2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팁2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우량한 종목 맞거든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 초입 그죠? 맞고요. 상승 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다면 완벽하게 우상향은 아닙니다.
눌림목에 들어가면 된다. 20일 취지권에. 그거 적용하면 되는 사항 나중에 나오면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시작합니다. 자, 셀트리온 추가 하락 나오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자동차 강세라 그랬습니다. 일단 기아차 어저께 3분의 2 던졌고요. LG전자 뭐 약보합, 기아차 약간 약세 출발, SK텔레콤 조금 하락 출발, 대우조선의 양 0.31 상승 출발. 자, 인탑스, 삼지전자, 셀트리온 이런 거다 매도했습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경농을 관심있게 한번 볼랍니다. 경롱 눌려주면 살 거예요. 지금은 조금 부담되는 자리고. 자, 자동차 나쁘지 않아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다 팔아먹었어요. 꼭대기에서. 그리고 기아차 추가 매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기아차 3분의 1 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더 들고 갑니다. 일단. 자,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강세라 그랬는데. 자, 여기만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딴 데도 물론 들어옵니다만. 그죠? 조선주. 그죠? 이쪽에 지금 현재 빨간불. 그리고 이제 건설주도 슬슬 돌아가는 게좀 느껴져요. 그죠? 좀 지켜봅니다. 자,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 닥터K의 힘이 되시고 싶으시면 같이 하시죠. 지난 방송들 돌려보시면서 검증해 보시고요. 시장을 보는 안목이라든지 종목 선택하는 부분들 괜찮은지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시장은 현재 약간 관망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자, 기관은 지금 현재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야, 퐁당퐁당입니까? 전일 양매도 넣었던 코스닥은 오늘 현재 쌍끌이 매수 넣으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약올리네, 진짜. 짜증나네요. 풋옵션 10억 산다. 양호. 일단 개인삼 양호. 개인이 20억, 30억으로 늘어나가는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현재 출발상 양호. 프로그램 매수세 40억. 그리고 20억 규모로 매수세 유입 양호.
베이시스 0.10 좀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자, 환율. 환율 양호. 밑으로 조금 더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환율 하락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조금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1200원대 환율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환차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야, 30전점 뭐야 이거? 와, 짜증나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평정심 찾아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짜증나는 거 짜증나는 겁니다. 그냥 보합해서 던졌거든요. 그죠? 보합해서 던졌는데, 야, 5G가 오늘 뭐 그만 하긴 한데 3G전자 유독도 좀 강하네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네요. 그죠? 역시 IT 아니 뭐야, 지금 강세 업종은 5G,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그 다음에 자동차. 오늘 좀 주춤합니다만, 자동차가. 그쪽이 강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이라고 다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전일 낙폭 강했던 업종들 위주로 주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업종별 순환매거든요. 어저께 자동차 많이 갔어요. 기아차 3% 갔습니다. 오늘은 좀 주춤하네요. 그죠? 그러면 다 들고 있었으면 많이 토해냈잖아, 시리님. 3분의 1 던졌다고요. 그죠? 나머지 3분의 1은 좀더 지켜봅니다, 그냥. 아직까지 완전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어저께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인탑스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딱 놓치면 엉켜버립니다, 그렇게. 그죠? 자,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보이고, 남북경협은 전일 또 많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늘 좀 주춤하고 있고요. 자, 경농 같은 거 밑으로 좀 많이 처지면 사놓을 거예요. 사고 팔고 할 겁니다. 2차전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일지 머트리얼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기차, 수소차 섹터 오늘 좀 강세 보입니다. 증권주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증권주 강세, 미세먼지 공기청정 전일 하락폭 좀 있었는데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고. 자, 요점 정리하자면 전일 하락폭 컸던 코스닥 종목들, 테마주들 반등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5G는 접근 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G 오늘도 조정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략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5G가 산업에 되는 업종분들 맞아요. 근데 KMW 이런 거 산업 너무 고점이거든요. 좀 많이 처지면 KMW 이런 거 관심 가질 거고, 삼지전자 그러니까 살 만한 자리가 맞아. 맞긴, 그죠? 저는 뭐 그냥 던졌습니다만 좀 아쉽네. 시리님 삼지 가지고 있어요, 혹시? 3G 가면 15,000원까지 가죠. 전고점까지. 근데 우리 여기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던졌어요. 여기 매도 이거 두드려 맞았다. 던진 임금까지 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던진 인근이잖아.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할게요. 자, 오늘은 자동차 조금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차익 실현했으니까 일단 좀더 지켜볼 거고요. LG전자가 조금 주춤하다. 3분의 1 들고 있으면 일단 들어 가세요. 3분의 1이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다.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맞으면 동그라미.
LG전자 아직까지 좀 밀려도 뭐 그만그만 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월선도 이탈 안 하고 반등하려는 조짐. SK텔레콤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대우조선해양은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나머지는 외국계 매도세 좀 잡히고 있고, 지수가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다시 돌아서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면 안 돼요. 삼지전자. 아, 그렇다면 3분의 1 들고 있다. 여기 13,400원, 여기 깨지죠? 13,300원 깨지면 알아서 던지세요. 저도 보고 있긴 있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강하게 가면 홀딩, 그죠? 그렇지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13,300원 깨지면 그냥 청산. 코스닥 다시 양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빠지고 있어. 삼지전자도 빠지려고 폼 잡을 것 같은데 다 던져 지금 그냥. 시리님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지금 대장이 빠지고 있어요. KMW, 오이 솔루션 이런 거 전부 다 2% 3% 빠지고 있습니다. 던져요 그냥. 야, 경롱이 빠짝빠짝빠짝 끊는다 말이죠. 경롱이 아직까지 부담스러워.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17,000원 초반. 더 가도 될 거 아니야 그냥. 위험 관리를 더 한다는 거 느끼시죠? 승부 안 그래요 이제. 예전에 야 더 갈 수 있어 하고 승부 걸었다가 먹었던 거 토해낸 거 많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얄짤없이 끊어요 그냥. 이제 전략이 타이트하게 바뀐 거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 10%씩 먹고 하던 거 토해낸 거 많아요. 엄청 짜증나요 그죠? 손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본전권 아니면 약간 수익 아니면 1%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까하고 말을 확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하고 말을 삼지전자를 보유할 해 3분의 1 조금 더 들고 가라고 하다가 바꾼 이유가 있다고요. 왜 바꾼 줄 알아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로 전환하는 거 보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야. 이거 아까 쌍끌이 매수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옆에 옆눈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두세 개 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안 봤다면 3분의 1 들고 가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도 코스닥 밑으로 꼬꾸라질 가능성 더 높다는 위험 감지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냥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5G 옆에 대장들이 약세인 거 보고 그러니까 챙기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시장 판단이 더 우선입니다. 수급과 코스닥은 처지면 더 안 좋습니다. 개인이 자꾸 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겁 없는 개인들이 자꾸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는 여기 오른쪽이 4개 종목인데 옆에는 그냥 관심 가지면서 보고 있는 거고요. 야, SDI가 괜찮을 거라 했는데 SDI 갑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좀 주춤주춤하네. SDI는 그죠? 2차전지 폭파 원인 규명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랬다가 자체 문제 아니다 하면서 대본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죠? 아,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어야 되는데 어저께 주식 이야기까지는 드렸다가 LG전자로 그냥 추가해버렸는데 좀 아쉽네. 가잖아 그죠? 아, 이게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팀K 여러분들 어저께 사인 드렸잖아요 그죠? 주시하라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지권 아닙니까? 지지권. 그죠? 지켜봅니다. 경롱도 쳐질 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경롱 관심 있어요. 자, 현대건설이 이제 막 터나고 있는 정도인데 아직까지 조금 멀었고. 야, 씨, 기아차가 좀 많이 빠지네. 저렇게 3분의 2 잘 던졌지. 아유. 안 그래서 먹은 거 다 토해냈어 또. 오늘은 포트폴리오 조금 거시기 하네요. 그죠? 전일 비교적 강세 보였던 우리 포트폴리오가 오늘은 조금 약세 보이고 있네요. 자, 셀트리온 매도 의견 드린 이후에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못 올라가요. 잘 조정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 추가 하락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종목 3개 정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 그죠? 그 말고는 별로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웨이만 너무 목 매달리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삼지전자 던지라고 난 이후에 올라갑니까? 그죠? 밑으로 빠져요. 자, SK텔레콤은 그냥 좀 들어갑니다. 그냥 대우조선해양 그죠? 조선주가 오늘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조선주 강세 보이고 있어요. 시리님, 삼지전자 판돈 있죠? 오일선 깨지면 밑도 처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시장도 좀 거시기 하거든요. 일단 패스. 자, 돈을 100% 지를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그죠? 판 거 질러 이러잖아요. 왜 안 그럴까요? 시장이 별로거든. 지금 현재 저항권이거든. 그거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허구한 날, 첫날 만날 샅샅 안 그런다고요. 오늘 딱 몸살이고 있는 거 딱 보십시오. 아. 저기 기아차 잘 팔았지. 그죠? 다 던지지. 다나 던져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만 처지지 않으면 42,000원만 지켜내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럼 반등 조짐 보이죠? 팔아먹었던 거 사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해내서 못하지. 그죠? 자, LG전자는 뭐 20일을 안 깨야 되는데, 그죠? 일단 지켜보고 있겠고. 도우조선 해양은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면서 양호하고. 그렇다면 오늘 여기 지금 조선주가 좀 강세가 났거든요. 자, 추가 여기 전고점 돌파하면 추가로 더 상승도 가능하다. 그럼 있는 물량만 일단 좀 지켜봅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좀 처지긴 했는데 큰 등락폭 없이 그냥 슬슬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 다 돌려낸 입장에서 밑으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반등 나오고 하면 적절한 상황이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봅니다. 위로 좀 갔었으면 좋은데.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으나 일단 좀 더 관망합니다. 아직까지 사고 싶은 생각 없어요. 20만 4천원 정도 적어도
올 때까지 관망. 자, 뭘좀 사볼까? 눈이 벌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은 적극적으로 사겠다는 말은 아니고,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주시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5G 많이 빠져요.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휴대폰도 지금 추가 상승보다는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5G 조심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니는 왜 들어갔는데? 20일 권역에서, 그죠? 반등할 만한, 딴건 조정받아도 위에 꼭대기 있는 거, 반등 넣을 만한 삼지전자니까 큰 타격 없이 있지. 아까 봤죠? 많이 올란 것들 4%씩 막 빠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고, 꼭다리에 들어갔던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많이 빠지면 차익 실현 물량 넣으면, 기관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 넣으면, 꼭대기에서 많이 빠집니다. 지켜봅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코스닥 조금 오르는 데다가 바로 꼬꾸라집니다. 코스닥 하나도 없어요. 코스닥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이 안 좋다 그랬어요. 외국인 매도세 늘어나죠? 그죠? 어저께 다 팔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코스닥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배제시켜버렸습니다. 테마주 위주 아닙니까? 바이오 위주고, 그죠? 셀트리온도 던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던져라 그랬어요. 21만원. 빠집니다. 빠져요. 넷마블. 하, 장대연봉.
SDI, 그죠? 요것들 먹들먹했는데 조금 아쉽네. 자, 포인트, 그죠? 기아차가 20일 인근이거든요. 그죠? 일단 관망합니다. 외국인이 좀처럼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째.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 조금 밀리네. 시장 약세입니다. 시장 약세인데 포트폴리오 종목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그냥 관망할 정도니까 혹시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혹시 궁금한 거 있다 올려주십시오. 체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기아차 대번에 반등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선물로 완전 시장 교란하고 있거든요. 전일도 매도세가 천 몇백 계약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장중에 다시 플러스권 전환시키고 다시 조져버리고, 이거 보이시죠? 다 외국인 선물로 이거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장 시원찮은 게 외국인 매도 확 나오니까 1200계약 매도 나오니까 밑으로 훅 빠졌는데, 그죠?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였던 외국인 코스피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까 100억대였거든요. 맞죠?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거다 봐야 돼요. 그죠? 그냥 숫자만 띡 보거나 아예 보지 않거나 그렇게 한다면 세밀하지 못한 겁니다. 아, 외국인이 쭉 계속 팔고 있는지 아니면 팔다가 약간 들어올리는지, 개인이 던지고 기관 외국인 같이 좀 들어올려 주잖아요. 600억, 60억밖에 매도 아니니까 같이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 플러스 전환되면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양호한 겁니다. 그런 거 봐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세부적으로 머릿속에 시나리오 계속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와, 계속 안 좋은지 아니면 그죠? 좋아지는 건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 판단이 끝나고 종목별로 매수를 할지 말지,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 것부터 봐. 그냥 내 종목만. 그죠? 그리고 지수를 아예 관심 있게 안 보는 분도 있고, 선물 동향 같은 거 아예 안 보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코스닥은 외국인 많이 늘어나잖아. 그죠? 그거 어느 정도 예측한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해서 코스닥 추가 하락 가능하다 그랬어. 어저께 분명히. 그죠?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말 못했죠. 그죠? 방송은 한 시간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시간, 유료 채팅방에서는 모든 실시간 시그널 다 날려드리니까 말씀드렸어. 시리님, 들었다. 들었다. 7번. 코스닥 안 좋으니까 아침에도 코스닥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삼지전자 던지자 그러잖아요. 그죠? 5G 박살나고 있습니다. 옆에 KMW 5% 빠지고 있고요. 많이 갔던 놈들 차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이 차익 실현 많이 넣은 것 같아. 꼭다리에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에 비하면 휴대폰은 조금 낫네. 왜? 5G보다는 오름폭이 조금 덜하거든요. 5G보다는 휴대폰이 조금 오름폭이 덜하다고요. 덜이야, 덜입니까? 둘입니까? 덜하다고요. 그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위에 꼭다리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가리넣고 들어가면. 닥터K는 보합권인데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추가로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이유는 먹었던 거 욕심내다가 많이 토해냈어요. 앞전에 한 달 전에. 그죠? 두 달 전에. 그죠? 사자마자 깨지는 거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좀 올라가다 깨져도 깨집니다. 그죠? 팔아라는 거 잘 못 가요. 셀트리온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올라갑니까? 빠지지. 그죠? 그에 비하면 괜찮다 하는 건 잘 안 죽네. 그죠? 다 안 던졌어. 3분의 2만 던졌어. 여기서 딱 던졌어. 여기. 미리 던졌어. 미리. 왜? 강하게 3%대 갔는데 하는 폼이 보니까, 그죠? 세게 가기보다는 좀 처질 것 같아서 3분의 2 던집니다. 다 던지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는 놈은 다 안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추가 매수 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왜 안 한 줄 알아요? 시장이 별로니까. 그죠? 그것을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지금 제가 매매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의 플로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끼워 맞추기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처럼 솔직한 사람도 잘 없을걸요. 손절한 거 이야기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쓱 넘어갑니다. 어저께 5% 손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탑스. 지 손해본 건 말도 안 하고 그냥 씩 넘어가. 심지어 제가 하노이 발로 참 제가 근 3년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그 괜찮았던 확률 확 무너진 게 하노이 발이거든요.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것도 이야기 한 2주째 이야기했어. 죄송하다고. 아, 현대건설 죄송합니다. 그죠? 먹은 거 30% 먹은 건 띄엄띄엄 어쩌다 한번 이야기하고, 그죠? 10몇% 까진 거는 2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그런 남자예요. 시리님. 쪽팔리게 까진 거 그냥 숨기고 이런 남자 아닙니다. 대우조선 잘 갑니다. 홀딩. 조선주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오늘도 조선주는 양호. 자동차는 조금 주춤. 조선주는 양호입니다. 건설주가 슬슬슬슬 돌아서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고요. SDI가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까? SDI하고 LG전자 괜찮다 그랬어요. LG전자 대본이 반등하고 SDI 상승하고 있고요. 다른 전기전자 안 좋아요. 그죠? IT 전기전자 중에서는 LG전자 그죠? 삼성 SDI 좋다 그랬습니다. 낙폭 과대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안 해요.
많이 빠지는데 다 이유 있습니다. 자, 재빠르게 포트폴리오 종목들 반등. 자, 시장 코스피 반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세 줄여나가고 기관 매수세 확대되니까 시장 돌았습니다. 그게 거의 여러분들 시장 판단하는데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과언 아닙니다. 수급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특히 외국인이 수급이 안 들어오면 시장이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 줄어들잖아. 이거 쌍끌이 변할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수세 확대되고 있습니다. 160억 이상 코스피, 코스닥은 160억 매도. 외국계 매도세 확대. 그러니까 더 주춤주춤 하락세. 그죠? 자, 요런 것도 보셔야 돼. 요런 거. 뭐? 요 추이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코스피 외국계 매도 때리던 거 줄어들고 기간은 계속 늘어나니까 코스피는 괜찮아 보이겠네. 괜찮을 것 같네. 당장은. 그죠? 코스닥은 외국계 막 늘어나네. 와, 밑으로 처지네. 더 안 좋겠네. 코스닥은 접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계 선물이 매도를 확 아직까지 느리면서 줄이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더 매수하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큰 흐름상으로는 저항권에 있으니까 눈치 아직 보려는가 보다. G20이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 그것 좀 보고 강하게 해도 하자라는 게 매니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말씀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선물 아까 보합이었는데 약간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승세 다우존스 0.14% 상승, 나스닥 선물입니다. 0.18% 상승, 양호 나쁘지 않아요. 자, 요렇게 다 보셔야 돼. 선물 따위 안 봤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해요. 자, 어떤 날은 보니까 외국인, 아 그러니까 해외시장 미국이 막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고 그런 날 있죠. 우리나라 장 중에 반영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강하게 0.5%씩 막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같이 올라가잖아요. 선물이 이거 먼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시장에서 미국에서 0.5 이상 안 올라가면 그냥 야간에는 그냥 그만 한 겁니다. 그죠?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판단하시면 많이 도움된다 투자에. 그리고 10시 반에 나중에 미국, 아 중국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단기 저항권에서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지 여부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방송 내용 괜찮았다. 공식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자, 달러 표시 누르시면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나겠죠. 자,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닥터K라고 방송 좀 들어보니까 들을만하다 하시면요, 유튜브에서 그냥 닥터K 치면 됩니다. 자, 광고 하루에 2,000원도 잘 못 봅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나올 땐 열중 쉿 해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네, 니 눈 딱 안 하기로 했는데. I'm Dr. K, yo!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